오래간만에 가세요? 아, 오래간만에 가지? 4년 됐나? 아, 4년 됐지? 진짜 오래됐네. 코로나 오기 전에 갔다고 안 갔잖아. 아, 그, 맞아 맞아. 같이 베트남에 촬영하러 갔을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렇지. 어. 그럼 이번에 가니까 좋으시죠? 당연히 좋지. 그럼 말이라고 하나. 엄마는 나가면 좋아하고 나는 가도 그만한다. 그만 그렇고. 야, 싶어라. 가도 좋다 그래야지. 근데 이번에 가면 되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완전 편하게 휴식하는 곳이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땡큐. 영어? 그래, 영어도 잘하고. 저도 영어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촬영해야 돼가지고. 한참부터 잘하는 게 어때? 저기는 아빠 친구가, 네. 며느리가, 네. 같이 일본 여행을 갔는데, 너무, 어? 잘하더라, 이거야. 우리 아가야가 더 잘하구만. 엄마, 아직 가방 안 왔죠? 어, 안 왔어. 어, 바로 옆이에요. 바꿔줬어, 일로. 아니, 자기야. 왜? 엄마, 아빠, 이거 옷 디자인 색깔 뭔데, 이거? 오빠가 사다네. 어? 오빠 이거 사드리라며. 아니, 뭐, 장난친 것도 아니고, 이 옷 뭔데, 사다녀. 이거? 어, 난 좋은데, 왜? 좀 크네, 그죠? 근데 어머 잠깐 어머니 이게 앞뒤에 바꾸신 것 같은데 두 분 다? 글라 가서 갈아입고 오세요. 아니 글자가 앞으로 오는 줄 알고 봤더니 그럼 아침 갈아입고 오세요. 아치한테 목이 조이더라. 거기는 물 안 들어가지? 여기 물 들어가면 딱 막혀요. 구슬 같은 게 있어. 뭐고?
갈게. 네. 오니언. 오니언. 샘, 샘. 샘. 피쉬, 피쉬. 땡큐. 뭐 입에 맞으세요? 괜찮네. 근데 각자 이게 뷔페라서 포는 스타일이 완전 천차만별이네. 나 약간 고기랑 빵 위주야. 엄마가 젊었을 때 한참이가 그러니까 4-5살 때 이럴 때야. 이렇게 바닷가 놀러 가면은 보면 엄마가 봤을 때 아줌마들이 지금 말하자면 한 60대 넘은 아줌마들 이야기인 거야. 어떨 때? 아, 저기 들어와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안 놀고 저기 막 앉아있나 그랬거든. 엄마가 딱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그런 내가 이해를 하게. 힘드세요? 힘든 것보다도 이렇게 괜히 어쩌다가 넘어지면은 남살스럽잖아. 어. 옛날에 엄마는 젊었을 때 아빠가 하고 저기 뭐 폭포 그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빠 보드 그 이제 그때 아빠 모임에 보드가 금은 보드가 있었거든. 엄마 아빠 꼬마 보드 타고 다니서 아빠가 내가 따라갈 테니까 형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봐래. 한없이 갔잖아. 한없이 갔거든. 진짜로 이제 겁도 좀 생기고 겁도 나 이제. 물 차가워요? 미지근하다. 미지근해요? 아빠 물 차가워요? 아니 뜨뜻한데. 어머님 좋으세요? 어 너무 좋다. 너희들 아니면 여기 와볼 수가 있나? 안 그래도 아빠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 아이고 애들 때문에 아버지 애들 아니면 이거 어디 우리끼리 와보겠나 그랬다. 그 두 분이 오시면 좋죠. 아 둘이 오기가 안 쉽지. 둘이 여기 못 온다. 그 두려움 뭔 재미있노? 재미없다. 어, 그날은 보면 또 춥대. 그 좀 안 됐다 또 들어갔다 그러는데요. 여기까지 가도 여기까지만 가지. 색깔이 딱 보인다 이거. 아니 뭐 여기 음료수도 마실 수 있는데 뭐 하나 시원한 거 시켜드릴까요? 아, 물. 물요? 물 있잖아요. 물? 물은 아니 여기 뭐 코코넛이랑 뭐 다른 음료들도 있는데. 코코넛 하나 마시자. 코코넛이요? 아빠는요? 코코넛이요? 코코넛 두 개? 알았어. 야, but I will start open 10:30. 아, 10:30. 오케이. 이제 가면 되는 거지. 예, 오케이. 언제 연다고? 10시 반. 10시 반? 응.
시원해 좋다. 시원해요? 응. 뭐 덜쭉쭉거리네. 그렇네. 오라니까. 와, 이거는 모두 배부르다. 점심은 점심. 어, 알았어요. 아이, 자, 오빠 이거. 그니까 몇 번 그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손을 이렇게 잡아야 돼. 폭포가 아니고. 아빠는 또 이제 카메라 켜졌으니까. 나 뭐. 내가 살을 돌려봤잖아, 돈을. 근데 어머니 제가 유튜브 봤거든요. 근데 점점점 근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그 근데 어머니 몸이 아무 데서나 패치를 받으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치지. 딴 데 가서 이거 들려야 했는데 뚝 떨어. 그래서 오빠랑 찾아봤는데 재활이 거기 어디 쪽에 있다며. 우광장? 그래서 어머니 다음에 그거 한번 받으러 가세요. 그럴까? 네. 꾸준히 받으셔서 근력을 계속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마워. 아버님이 여기 어머님 꼭 같이 태워주세요. 어. 태워주면은 내가 차 먹고 갑니다. 또 다른 피자예요. 더 맛도 더 좋네. 우리 한번 맛있어. 아빠는 한 입에 컷. 이거 하고 이거 먹고 저 뻣뻣하는 거 맹글로브? 그 보트 타는 거 하고 오후에 좀 쉬시다가 여기 밥 수영하고 쉬시다가 마사지 좋아요. 저희 받고 왔는데 오전에 괜찮. 아침에 더 낫겠다. 그럼 시간을 따로 잡아놨더라고. 근데 마사지가 많지 않은 거 같아. 그렇구나. 오빠? 엄마. How old? 67. You look like 50. 아, 이리? 빠지는 거 아니야? 어, 아버님 저쪽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오른쪽. 저기까지 가서 이렇게. 저기 사람들 다 저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멋지시다. 어, 자기야, 잠깐만. 받겠다. 안 먹는다. 느낌이 그런 거지, 안 박아. 어? 안 박아, 느낌만 그런 거야. 아니, 이거 아빠도 숙여서 가잖아. 어, 왜 그러고? 어? 어. 오빠, 어떤데? 어? 등 운동 되는 것 같다, 팔 운동. 헬스장 많이 못 갔거든. 오늘 왜 근손실들이 많지는데? 어? 근손실. 근손실 지금 됐지. 왜 포기했지? 우리 맹그로브 간다, 맹그로브. 잘하신다, 아버님. 멋지시다, 저기서. 우리 여기서 떨어지면 성게밥 아니다. 아직 아니다. 물이 엄청 깨끗해. 잘 보인다, 지금 바닥도. 빨리 가, 크게 좀 묻혀봐. 어? 엄청 멀다, 우리만. 나만 좀. 아버님 오른쪽 들어가셔야 돼요. 아버님 여기 지쳐 보여? 나 지금 땀 범벅이다. 아, 생각보다 힘들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 이거 또 웃어주지 저거구만. 이거 그렇게 운동하더니. 아니 팔 힘이 세고 등 힘이 세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 배 무게가. 맹그로 나무다. 응. 아까 무슨 오. 일반 나무보다 이게 산소가 다섯 배 많대. 오. 조심 조심. 잠깐만 잠깐만. 어. 아버님 잡았다. 그만 가라 그만 그만. 엄마 재밌나? 어.
그래서 그거 같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다 지금.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테마 기행. 어, 저기 안 돼. 근데 이거 선생님 이거 지나갈 수 있겠나?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아버님. 조심 참아. 나는. 아니 이거 내 거는 이거 엉덩이나 이런 게 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허리가 아프다 허리. 물량 다 나왔잖아 이제 옷을 빼고 간다 이제 여기 4층 간다. 아까는 눈에 도끼 묶어서 넣어줬지만. 자네 어? 나 모르나? 해동대 출신 아니다 해동대 출신. 오! 오! 잘한다, 자기야. 그, 여기다 이거 타려고 후원하는 돈은 리조트로 안 가고, 여기 환경단체 간다고 하더라. 아, 진짜? 어. 여기에 이. 맹그로브. 맹그로브 비용은? 맹그로브 이게 또 계속 이걸 심고 막 작업을 하시더라고. 오! 아버님 끼셨다. 아니, 머리 어떤데, 나 지금? 이제 어? 어, 그 머리가 그 머리가 괜찮다. 예? 네? 괜찮다. 지금 이거 사진 찍는 건가? 어, 진짜 좋네요. 1, 2, 3. 하나, 둘, 셋. 2, 3. 오, 위험하다. 뭐야? 머리 날아갔다. 우리 잘못 왔다, 지금. 오! 오! 진짜 오버가 심하다 진짜로. 유튜버라 그런가? 어머 엄마. 와. 괜찮나? 어 괜찮다. 엄마. 글로 가지 마. 기름 빠졌다 가세요. 큰일났다. 아, 엄마 때문에 우리 역주행했다 지금. 예 very good. 개폰? 야. 거의 좀 깨달았어? 오빠 좀 깨달았어? 지그재그로 다니신다. 어. 지그재그로 다니잖아. 아 재밌어요. 오. 재밌다. 안 힘들고? 나는 붙인다. 어머. 이쪽으로 지나가자. 저쪽으로 지나가니까 머리 박살나겠더라. 여기로 지나가면 돼. 여기로 좀 보자. 저기. 아니 원래 다 젖는 거야 이거.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던데 나는 완전히 물에 빠진 것처럼 됐는데. 잡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강약을 좌우로 강약을 해가 머리 쳐. 거기는 너무 밀리면 너무 좁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게 안 되더라고. 오늘 한 활동 중에서 제일 운동 많이 됐죠? 어 오늘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제일 재밌었어요? 어. 제일 재밌었어요 이게? 재밌었다. 그 사람이 제일 재밌었어. 영화 한 편 찍는 거 같지 않았나? 마사진 어땠어요? 마사진? 괜찮던데? 근데 중요한 거 이야기해줄게. 마사지를 늘 하고 나와가지고 그 차를 주시대. 그 차를 딱 먹는다고 앉아있으니까는 웃으면서 보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딱 차를 마시니까 휴대폰을 들고 오시는 거야. 휴대폰 들고 오면서 그럼 유튜브 보시고. 아, 어.
아니 오빠는 못 알아보는데 제가 오빠랑 같이 자면 진짜 알아보면 드물거든요. 근데 부모님하고 이번에 있으니까 되게 많이 알아보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엄마를 많이 알아보고 아버님들도 어머님 두 분도 많이 알아보시고 오빠는 잘못 알아. 그게 아니라 같이 있으니까 알아보기 쉽지. 아니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그랬어 엄마 때문이라고. 자기 자랑. 옛날에 은삼이 서울에서 공부할 때 뭐 먹고 싶니? 이랬거나 엄마 저쪽에 나는 데 그 샤브샤브 하는 데가 있어? 이러는 거야. 몇 살이에요? 어? 몇 살 때요? 재수 공부할 때인가? 그래가지고 갔어. 근데 뭐냐면 엄마는 이제 그때만 해도 이런 거 별로 입에 별로 안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적당히 먹고 엄마는 그만 물라니까 엄마 이거 배추 남은 거 이런 거 야채 남은 거 있잖아 다 여는 거야 그래. 이거 니 다 먹니? 그래. 엄마 이거 다 먹어야지 이거 다 동훈인데 이러면서 내 그래 이 샤브샤브 먹을 때마다 그 생각난다. 움직이는 집이야 이거 고정 나무로 주방에 갔어. 어머니 어머니 어떠셨어요? 여기 뭐 휴양지로는 참 여기 저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오네. 엄청 많이 와요 진짜. 뭐 조용하고 새들이 뭐 완전히 연주를 하는 것 같아. 엄마는 어땠어요? 나도 마찬가지지. 말로 하면 뭐하노. 완전히 끝내줬다. 고마웠어. 자, 여기 어떠세요? 너무 좋다. 근데 거기서 700달러 중에 400달러를 도난당해가지고 그럼 왜 하겠나? 그거는 우리가 간수를 똑바로 못 해서 그런 건데 뭐.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내 식구가 여기 여행 와가지고 안 다치고 가는 거 보면 다행스럽게 생각해야지 뭐. 그래. 되겠노? 맞아. 그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행 다닐 때는 현금을 조심해서 간수해야 되겠다. 맞아요. 아니 오빠 요즘에는 ATM에서 수수료 없는 카드 있다니까 그걸 갖고 다니자. 그래 뭐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약간 나는 계속 머리에 그렇게 그리고 뭔가 마지막이 좀 찝찝하니까. 맞지. 그리고 또 리조트에서는 다른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우리한테 너무 친절하게 잘하고 우리가 너무 편하게 잘 쉬었는데 일부 그런 분들 때문에 이게 여행 막바지에 기분이 좀 이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래 아버님 말로 제가 안전하고 했으니까 잊어버려. 여기 이제 석양이나 공항 가기 전에 그래. 기분 좋게 보고 가시죠. 그래. 예. 그래.